슈퍼트럭. 안녕하세요, 베이비 프랭크. 안녕하세요, 베이비 찰리. 뭐 하고 있어요? 몸 맡으러 왔다. 오, 마을에서 가보지 못한 동네를 탐험하고 있어요. 하하, 정말 신나겠어요. 아기들, 저 다리 위로 올라가면 어디일까요? 어른들에게 알리지 않고 올라가도 안전할까요? 어? 릴리? 왜 그래요? 베이비 프랭크와 베이비 찰리를 찾고 있어요. 방금 전에 아기들이 지도를 따라가는 걸 봤어요. 지금 학교 뒤에 있는 다리를 타고 올라갔어요. 오우 노! 그 다리가 고장 났다고요? 어서 가서 아기들이 괜찮은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아기들이 보이나요, 릴리? 오우 노! 릴리, 그 다리는 안전하지 않죠? 조심해요, 아기들. 여긴 매우 위험해요. 오! 이제 아기들이 내려가지 못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죠? 좋은 생각이에요. 슈퍼트럭에게 연락해요. 안녕하세요, 칼. 도움이 필요해요. 베이비 프랭크와 베이비 찰리가 학교 옥상에 갇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내려오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은 무엇으로 변신할 거죠? 좋은 생각이에요, 칼. 사다리 트럭이라면 아주 높은 곳에 닿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아기들을 구하러 가볼까요, 슈퍼트럭? 출발! 아기들, 걱정하지 말아요. 슈퍼트럭이 오고 있어요. 여기 옥상에서 볼 수 있는 게 뭔가요, 아기들? 그렇죠. 칼 파트롤 본부가 보이죠? 맞아요. 저쪽에는 공사장도 보이고요. 오. 아기들은 옥상 위에 있어요, 슈퍼트럭. 보이나요? 옥상에 닿을 수 있을까요? 잘했어요, 슈퍼트럭. 뽀뽀. 자, 아기들, 플랫폼으로 올라오면 돼요. 어? 왜 그러죠, 베이비 프랭크? 왜 플랫폼으로 올라오지 못하는 거죠? 겁난다고요? 너무 높아서요? 걱정 말아요. 슈퍼트럭이 다치지 않게 보호해 줄 거예요. 봐요, 베이비 찰리.
정말 안전하고 자리도 남았잖아요. 잘했어요, 아기들. 자, 이제 슈퍼트럭이 안전하게 내려줄 거예요. 뭐라고요? 거기 위에서 자동차 마을을 구경하고 싶다고요? 릴리, 아기들이 슈퍼트럭에게 마을 투어를 부탁하네요. 괜찮겠어요? 좋았어요. 고마워요. 슈퍼트럭이 아기들을 잘 보호해줄 거예요. 오케이, 아기들. 이제 마을 투어를 할 거니까 꽉 잡고 있어요. 정말 잘하네요, 슈퍼트럭. 도와줘서 고마워요. 즐거운 시간 보내요, 아기들. 오, 조심해요, 슈퍼트럭. 조심해요, 아기들. 위험할 뻔했어요. 많이 수고했어요, 슈퍼트럭.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여름방학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동차 마을 아기들은 유원지에서의 하루를 즐기고 있어요. 괜찮아요, 베이비맨. 놀이기구 타는 걸 모두가 좋아하진 않아요. 이제 곧 끝날 거예요. 이런, 정말 위험해 보이는데요. 서둘러요, 앰버.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해요. 안녕하세요, 컬. 자동차 마을 아기들이 서머 페어의 페리스 관람차에 갇혔어요. 실수의 여지는 있을 수 없어요, 슈퍼트럭.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해요. 좋은 생각이에요. 안에는 어떻게 들어갈 건가요? 견인차 탐이 필요해요. 어? 하지만 전기가 없어서 주차장 안에 갇혔어요. 작동하네요. 안녕하세요, 탐. 슈퍼트럭이 도움을 필요로 해요.
자동차 마을 전체에 전원을 공급할 충분한 전기를 제공하려면 태양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거예요. 와우. 걱정 말아요, 베이비 맥. 슈퍼트럭이 곧 모두 작동하게 해줄 거예요. 슈퍼트럭이 서머페어의 전원을 위해 모두가 필요로 하는 충분한 전기를 공급했어요. 어? 고마워요, 슈퍼트럭. 오호.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릴리, 앰버. 오, 노. 빨간 점으로 뒤덮였네요, 앰버. 아무래도 앰버와 베이비 앰버가 자동차 수두에 걸린 것 같아요. 오, 이런 앰버 어떻게 하죠? 수두는 전염되는 병이에요. 다른 차들을 도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오, 베이비 앰버 정말 가벼울 거예요. 하지만 긁으면 안 돼요. 긁을수록 더 심해진다고요. 맞아요, 앰버. 슈퍼트럭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칼. 앰버를 도와줘야겠어요. 어? 자동차 마을에 자동차 수두가 돌고 있어요. 베이비 앰버와 앰버도 걸려서 다른 차들을 돕지 못하고 있어요. 도와줄 수 있겠어요? 와우. 좋았어요, 컬. 앰버를 도와줄 수 있는 구급차네요. 멋져요, 슈퍼트럭. 자, 이제 어서 병원으로 빨리 가보죠. 슈퍼트럭, 출발! 좋은 생각이에요. 긴급 상황이니 사이렌을 울려야죠. 오! 슈퍼트럭이 도착했어요, 앰버. 치료해줄 약을 준비할 수 있게 안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마스크를 쓰는 게 좋겠어요, 슈퍼트럭. 자동차 수두에 전염되면 안 되니까요. 앰버랑 베이비 앰버 모두 의료대 위에 올라가는 게 좋겠어요. 콧물 기침이 있는 것 같군요. 자동차 수두에 걸리면 생기는 증상이에요. 그럼 열이 나지는 않는지 확인해보죠. 열이 좀 있네요, 베이비 앰버. 이 약을 씹어 먹도록 해요.
아, 이제 앰버는 어떤지 보죠. 괜찮아진 것 같네요. 좋았어요. 열도 없고요. 이제 붉은 점에 가려움을 멈춰줄 로션을 바를 거예요. 더 많이 긁을수록 붉은 점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자, 이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여기요. 이거로 금방 더 좋아질 거예요. 이제 집에 가서 푹 쉬도록 해요. 슈퍼트럭이 다음 환자들을 돌봐줄게요. 오호. 고마워요, 슈퍼트럭. 그리고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앰버. 베이비 앰버.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슈퍼트럭!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일 있을 베이비 벤의 페인트볼 파티를 준비하고 있군요. 와, 정말 멋져요, 친구들. 그리고 벤, 멋진 페인트볼 코스를 만들고 있네요. 베이비 맥, 조심해요. 이 뒤에는 들어오면 안 돼요. 오, 베이비 맷, 괜찮아요? 슈퍼트럭이 필요할 것 같아요, 벤. 칼! 어? 벤을 도와줘야겠어요. 베이비 매트가 농장의 낡은 장비 부품들 밑에 깔려 있어요. 어? 도와줄 수 있어요? 어? 좋아요. 빨리 가보죠. 불삭기군요. 좋은 선택이에요. 어썸, 슈퍼트럭. 자, 이제 벤의 농장으로 가서 베이비 매트를 구출하죠.
슈퍼 트럭이 도착했어요, 벤. 자, 이제 위에 떨어진 철제들을 치워보죠. 조심하도록 해요, 슈퍼트럭. 바로 그 부분에서 철제 더미가 베이비 매트에게 떨어졌어요. 살짝 건드려도 떨어질 것 같아요. 조심해요. 후. 다행히 잘 잡았네요, 슈퍼트럭.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어? 슈퍼트럭에 팬들이 생겼네요. 다 됐어요, 베이비 맷. 무서웠나요? 이제 다 괜찮아요. 슈퍼트럭 덕분이에요. 우리 아기들 뭐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도망가야겠어요. 슈퍼트럭이 잡으러 올 거예요. 오늘도 도와줘서 고마워요, 슈퍼트럭. 페인트 건을 구해서 아기들을 잡으러 가죠. 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